안녕 여러분, 자부예요. 태풍이도요. 주말이어가지고 또 우리 전우님이 모니와 함께 키즈 카페로 가셨습니다. 전우님이 진짜 없으면은 유튜브를 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거의 공동 육아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주중에는 제가, 주말에는 전우님이. 진짜 부부가 팀을 맺지 않으면은 육아를 순조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같이 나가가지고 뭔가를 하고 막 이런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빠랑 시간을 좀 보내고 엄마랑도 시간을 보내고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지.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촬영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햇살이 엄청 따사로우면서 기분은 너무 봄이거든요. 근데 바람은 왜 아직 찬 거지? 지금 창문 살짝 열었는데 찬 바람이 샤 미세먼지에 건조함까지 완전 더해져가지고 요즘에 피부 푸석해지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이런 날씨에는 가방도 운동화도 안경도 다 필요하니까 게다가 요즘 같은 간절기에 저한테 완전 없어서는 안 되는 찐 애정 뷰티템들까지 야무지게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통장 털러 가볼까요? 첫 번째 봄 쇼핑 아이템은 짜자잔. 성분 에디터 콜라겐 팩. 지금 이거 몇 번째 산 건지 모르겠는데 작년 가을인가? W 컨셉 추천템으로 이 제품 소개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내돈내산 하면서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최근 영상들에 제 피부가 좀 좋아 보인다, 요런 댓글들이 아주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 제품 덕을 좀 보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콜라겐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탄력 때문인데 탄력은 또 모공이랑 연관이 있잖아요. 이 모공 관리를 안 하면 모공이 넓어지고 처지면서 주름되고 결국은 이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피부 장벽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시기라서 요럴 때 조금이라도 신경 써가지고 집중 관리 한번 싹 해주면 피부 장벽도 튼튼해지고 우선 이 피부 결이 반짝반짝해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반짝반짝 요렇게 생긴 콜라겐 팩이거든요. 제가 이 콜라겐 팩은 한번 맛들리면 계속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제품이 그때도 W 컨셉 1위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많은가 봐. 주구장창 계속 사는 거지. 이건 그냥 콜라겐을 그대로 굳혀서 만든 그냥 콜라겐 덩어리 그 자체라서 탱글탱글한 게 눈으로 보여요. 흐르는 것도 없이 그냥 피부에 촥 밀착이 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딱 붙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거의 수면 팩으로 사용을 하는데 보통 저녁 세안하고 나서 앰플이나 영양크림 살짝 발라주고 그 위에 이 콜라겐 팩을 붙이고 자요. 자는 사이에 공기 중으로 증발되는 요 수분을 탁 막아줘서 피부로 전부 흡수가 되거든요. 아침에 팩 떼어낼 때 피부 보면은 아 완전 콜라겐 잘 먹었구나, 쫀쫀하고 탱탱함이 느껴져요. 붙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요 팩이 투명해지는데 피부에 흡수되는 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할 때마다 신기해요. 점점 투명해지면서 더 밀착이 촥 되거든요. 떨어지지가 않아.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건 진짜 속광이 미쳤는데 진짜로 반짝반짝해지니까 이걸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오랜 시간 팩을 하고 있었는데도 피부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거의 없고 제가 에센스 팩도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그걸로 부족해요. 유효 성분을 그대로 굳힌 이런 콜라겐 마스크 팩을 해야 훨씬 더 효과를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환절기 때는 팩 하나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단 1회 사용으로도 탄력에 효과가 있다는 인상까지 있는데 확실히 이거 사용하고 나면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지긴 해요. 전우님도 너팩 했어? 같이 하자. 특히 이거는 저분자 흡수 콜라겐이라 촘촘하게 피부 속부터 착 채워주는 느낌? 저는 이거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정말 쭉 사용을 해보니까 이런데 눈가 주름이나 여기 팔자 같은 얇은 주름들도 많이 옅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시중에 콜라겐 팩이 진짜 많아서 저도 이것저것 따져봤는데 또막 검색해보는 거 좋아하니까 성분 에디터 콜라겐 팩이 타사 대비 콜라겐 함량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유난히 콜라겐 팩 두께가 도톰해서 뭔가 피부에 흡수되는 콜라겐 양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가득 찼으니까 좀더 두툼하지 않겠어요? 콜라겐 증가 임상까지 받은 제품이라 더 믿고 사용할 수 있어요. 진짜 그만 좀 써야 되는데 이미 너무 애정하는 찐템이라 성분 에디터에서 광고 또 한번 하자 연락 왔을 때저 진짜 너무 신났어요. 나 이번에 진짜 더 많이 쟁여둘 거거든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우, 나 벌써 지금 택배 왔잖아. 조금만 기다렸다가 살 걸. 아.
그새를 또 못 참고 다 떨어졌으니까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또 추가로 산 게 왔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구매를 해봤는데 혜택은 W 컨셉이 가장 좋더라고요. 이 콜라겐 팩이 일반 에센스 팩보다 비싸기 때문에 할인할 때 무조건 왕창 사둬야 돼요. 오늘부터 25일까지 W 컨셉에서 성분 에디터 단독 기획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당장 가봅시다. 원래 정가가 개당 만 원인데 이번 기획전에서는 개당 2,9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안 사면 진짜 예의가 아니에요. 아, 같이 쓰면은 효과가 엄청 좋다. 하는 콜라겐 세럼이 바로 요거거든요. 요렇게 생긴 거.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같이 세일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트세트로 득템하세요. 나도 이거 하나 더 사둬야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상 더보기와 고정 댓글로 남겨둘게요. 전 거의 팩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하니까 진짜 금방 쓰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콜라겐 팩 안 써보신 분들은 이번에 한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보세요. 이 팩이 귀찮기는 해도 완전 가성비 피부 관리템이잖아요. 우리 피부과는 못 가더라도 홈케어라도 해보자고요. 노력하면은 진짜 피부는 달라집니다. 요즘에 진짜 피부관리할 맛이 난다니까요. 두 번째 제품은 핸드크림. 제가 또 핸드크림 사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다니엘 맥켄즈라고 향초랑 디퓨저 사는 곳이 있거든요. 밤쉘향 핸드크림이 나와서 바로 한번 사봤거든요. 제가 밤쉘향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블랙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밤쉘이라고 엄청 크게 써있어요. 근데 진짜 밤쉘향은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 고급스럽고 이 향이 딱 몸에서 나면은 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향이란 말이죠. 한번 열어볼까? 조금만 발라도 향이 굉장히 좋고 발리면 되게 부드럽네요. 약간 끈적끈적하거나 쫀쫀한 질감보다는 좀 가볍게 발리는 타입이고 향이 역시 너무 좋아. 주변에 선물하기도 괜찮고 좀 더 발라봐야지. 아, 요즘에 날씨 진짜 건조해가지고 손이 미쳐요, 손이. 다른 데보다도 손이 되게 빨리 건조해지는 편이어가지고 핸드크림을 정말 자주 바르거든요. 사실 제가 이걸 고른 거는 이 향 때문에 고른 거여가지고 제가 밤쉘 오일도 있고 캔들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밤쉘 향을 다 갖고 있거든요. 차 옆에다가 딱 넣어놓고 쓰기에도 괜찮고 사이즈도 너무 크지 않아서 적당히 컴팩트하게 쓸 수 있는. 제가 핸드크림만 진짜 한 거의 10개는 소개하지 않았었나 싶긴 한데 그만큼 저 핸드크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필수적이기도 하고 가방에 항상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나이가 들수록 진짜 피부가 특히 손이 건조한 거를 못 참겠어. 막 손이 막 이래가지고 한 번 더 맡아봐야지. 고급 스멜. 다니엘 맥켄즈가 굉장히 천연 오일 뭐 이런 향으로 유명해가지고 저도 쓴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여기 거 거의 한 4년, 5년 넘게?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 이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뻐서 샀는데 짠! 입생로랑 쿠션이에요. 그냥 지나가는데 얘가 딱 이렇게 진열이 돼 있었어. 나 안 데려가? 나 데려가.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도 예쁘게 생겼다 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이 가죽이나 이 골드와 조합이 너무너무 세련된 거지. 가방에서 탁 꺼냈을 때 너무 예쁜데? 제가 팩트는 정말 예쁜 걸로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긴 해요. 예전부터 저는 화장을 막 진하게 안 하니까 이런 쿠션들만 하나 들고 다니거든요. 좀 유명하다는 쿠션들은 다 써봤는데 사실 입생로랑은 처음 써보거든요. 예쁜 게 구할? 실물 보면 안 살 수 없어요. 굉장히 매혹적이야. 저 이거 소개하려고 오늘 갔어요, 오늘. 사실 쿠션은 조금씩의 브랜드마다의 차이가 있고 내가 선호하는 그런 팩트의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한동안은 글로시한 게 되게 좋다가 살짝은 매트한 쿠션을 쓰다가 요즘은 그 중간을 쓰거든요. 피부 톤을 좀 가볍게 하는 화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팩트를 들고 다녀도 자주 저는 수정을 하지 않고 점심 이후에 한번 톡톡톡톡 미팅 있거나 할 때 한번 톡톡톡톡 거울용으로 많이 쓰고 그치만 팩트가 또 없으면 안 돼요. 급히 또 봐야 될 때 막 기름 이렇게 꼈을 때는 두들겨 줘야 되거든. 한번 써볼게요. 사실 팩트 처음에 쓰는 거 아까운 거 알죠? 이렇게 조금만 묻혀도 많이 묻혀지거든요. 톡톡톡 이렇게 쳐주면 보정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팩트 중에서도 얼굴 톤
보정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자연스럽게 톤 정리만 해주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피부 보정 잘 되는 편이거든요. 조금만 발랐는데도 되게 잘 된다. 다크 같은데도 좀 이렇게 해주고 피부가 엄청 하얘지고 있어. 더 밝아졌죠, 얼굴이. 얘는 직접 사실 써봐야지만 자기한테 맞는 걸 알기 때문에 적당한 글로시와 매트가 섞인 느낌? 제가 피부가 조금 밝은 편이어가지고 이거는 20호를 쓴 거고 아 이름도 매트 쿠션 파운데이션이구나. 살짝 매트한 느낌 있긴 하거든요. 커버력이 좀 좋은 쿠션 찾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처음 써봤는데 괜찮네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쁘긴 하다. 고급스러워.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구매한 지 좀 됐는데 완전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거든요. 여름이 오기 전에 봄부터 미리 발 관리를 해줘야지만 여름에 많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인스타 보다가 아기 발 만들어준다는 광고 보고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오우 깜놀깜놀. 이렇게 생긴 기계예요, 기계. 실제로 이런 샵에서 쓰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누르면 이렇게 강도가 조절이 돼요. 여기 위에다가 뭘 붙이냐면은 이렇게 사포 같은 게 와요. 이렇게 생긴 제품. 뒤에가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어서 이걸 이렇게 떼. 그리고 여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완전 신박하죠. 그래서 이거를 틀면 이렇게 닿으면서 내 각질을 긁어주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발 각질 너무 상태가 심한 거예요. 관리 안 할 때는 난리 부르스잖아요. 저는 병원도 다니니까 양말 이렇게 벗길 일 있으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각질 제거 해봐야겠다 해서 요거를 써봤는데 진짜 너무 많이 갈리는 거지. 이거 화장실에서 해야 됩니다. 난리 나요. 각질이 팡! 화장실에서 앉아서 조용히 해야 돼요. 생각보다 파워가 있고 그리고 C타입의 충전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키면 이렇게 몇 프로 남아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충전하면서 쓸 수 있고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이거는 일회용으로 쓰는 거라 이렇게 각질을 열심히 또 하고 나서 새 걸로 다음에는 바꿔 끼는 거거든요. 귀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묘하게 짜릿한 기분? 우리 아빠들이나 남자들도 발 각질 엄청 두꺼운 거 알죠? 이게 일반 그런 걸로 안 돼. 이런 기계를 써가지고 각질을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윙. 온 가족 각질 파티를 하는 거지. 여름에 오기 전에 꼭 미리 구매해서 준비를 하세요. 집에 하나씩 있으면 급하게 막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와서 자기로 했어. 양말 신고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패디까지는 안 하더라도 각질까지 있으면 조금 민망하니까 진짜 양이 많이 오거든요. 다 쓰면 이것만 리필로 사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아주 이거 잘 샀다. 왜 이렇게 발각질은 금방금방 쌓이는 걸까요? 한동안 아프면서 내가 허리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서운했는지 그냥 각질 집단 형성을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어쨌든 홈케어템으로 아주 괜찮아요. 굿굿.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나한테 어울릴까 싶어서 계속 미루다가 세일을 탁 하는 거지. 그래서 구매했어요. 보기만 해도 설레는 핑크. 이거 미유미유 헤어핀인데 아주 귀요미 헤어핀 영롱영롱스. 제가 헤어핀을 막 자주 하진 않는데 항상 스타일링을 하다 보면은 이런 포인트가 갖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컬러가 굉장히 다양해. 했는데 핑크도 있고 화이트도 있었고 실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무난하게 블랙으로 샀거든요. 얘가 살짝 에나멜 소재? 반짝반짝이는 소재예요. 미유미유라고 써져 있는 심플한 헤어핀? 뒤에가 요렇게 생겼거든요. 엄청 딱 고정이 되는 줄 알았는데 고정력이 막 있지는 않고 그냥 이 모양이 예뻐서 샀다? 조금 똑순이 느낌이 나더라고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약간 움직여. 머리숱이 없어서 그런가 봐. 머리숱 많은 분들은 아주 괜찮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요렇게 하면 너무 귀엽잖아요. 집에서 하고 있지 뭐. 이쁘죠? 긴 머리 친구들도 괜찮고 사이즈가 막 작지는 않거든요. 포인트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사이즈라서 손자국이 좀 나요. 계속 닦아줘야 돼. 좀 애지중지 해줘야 되는 그런 핀. 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꽂힌 게 바로 안경이거든요. 이 안경. 눈이 좀 피로하기도 하고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보호 안경을 끼고 싶은데 예쁜 안경을 끼고 싶은 거지. 안경 추천 요새 많이 하길래 이거 봐야겠다 싶어서 안경을 막 검색하다가 또 눈에 들어온 게 있었지. 매장 가서 지른 건 아니고 온라인에서 그냥 구매를 했는데 젠몬 안경이에요. 케이스가 무슨 약간 조약돌처럼 생겼는데 요거 열다가 많이 긁혀요. 엄청 실용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 요렇게 생긴 투명 안경테인데 옆테는 굉장히 얇고 슬림하게 돼 있어요. 엄청 가볍거든요. 써보면 약간 이런 느낌? 깔끔.
조그만 느낌이에요. 안경 크기가 엄청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한 사이즈여가지고 데일리로 착용하기 괜찮고 요즘에 진짜 자주 쓰는 안경이거든요. 가벼워. 너무 가벼워서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얼굴이 엄청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하거나 좀 큰 편인데 제 얼굴형에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게 잘 어울리는 따로 알 바꿀 필요 없고 블루라이트 안경 알이 껴있어요. 그냥 바로 오자마자 착용할 수가 있고 정말 요즘에 안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안경을 끼면은 뭔가 좀 더 전문가스러운 느낌이야. 아주 마음에 들게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후기 찾아보면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투명이랑 블랙이랑 두 가지인데 저는 요 투명으로 구매를 했고 블랙도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잘 산 제품인데 아디다스 삼바예요. 근데 삼바 라인 중에서도 좀 다른 게 굽이 좀 높아요. 전체적으로 좀 크게 나왔거든요. 디자인도 살짝 달라요. 삼바가 원래 굉장히 좀 슬림한 느낌의 운동화인데 얘는 조금 더 볼도 넓고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이게 공용으로 나온 건지 사이즈가 조금 크게 나와서 원래 삼바는 제가 240을 신으면 조금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반 사이즈 업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는데 이 제품은 240이 아주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잘 맞아요. 이렇게 굽이 많이 높으면은 조금 40대 언니가 입기 너무 귀여워 보이나 막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 굽은 아주 적당하잖아.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바지 입거나 할 때 많이 이렇게 끌려요. 운동화 굽이 조금만 높았으면 좋겠다. 너무 예쁘더라고. 요즘 제가 정말 많이 신는 운동화예요. 착화감도 너무 좋고 편하고 굽도 있으니까 키도 좀 커 보이고 비율도 좋아 보이고 근데 앞에는 세모로 돼 있거든요. 벌써 좀 더러워졌어. 이거 나 밟은 것 같아. 약간 그레이의 세모 느낌이고 옆에랑은 다 가죽이에요. 요 삼디다스 부분은 살짝 실로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요런 느낌? 아디다스 삼바나 가젤은 사실 그냥 있어야 되는 제품이거든요. W 컨셉에서 구매를 했는데 아디다스 제품들이 떡콘에 진짜 많아요. 블랙도 나와서 지금 좀 고민이긴 한데 요즘 날씨에는 이 화이트 삼바 완전 강추추. 이건 데님, 슬랙스, 스커트 반바지 다 너무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남자가 신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저처럼 컬러가 좀 많이 들어간 옷들을 좋아하고 자주 입는 분들은 또 이런 기본 컬러의 화이트 신발이 아주 필요해요. 신발까지 너무 컬러풀하면 정신이 없어. 신발을 딱 깔끔하게 잡아주면은 전체적인 룩이 아주 세련돼 보이고 좀 멋져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시면 됩니다. 점점 해가 없어져가지고 내 얼굴이 지금 흑빛이 되고 있는데 조명을 좀 켜야 되나? 조명을 켰다 훨씬 낫네. 피부가 갑자기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신발 하나면 또 아쉬우니까 제가 눈여겨보던 제품을 드디어 구매를 했거든요. 얼바닉 신발이에요. 이거 진짜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얼바닉에서 예전에 비브람이랑 콜라보를 한 제품이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품절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생긴 메리제인 신발이에요. 뒤는 비브람. 엄청 특이하지 않아요? 보자마자 이게 뭐야? 이게 예쁜 거야? 하는데 계속 머리에 맴돌고 막 마음에 맴돌고 나같이 허리도 아픈 사람은 비브람같이 편한 걸 신어야 하는데 너 멋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런 메리제인 스타일로다가 어쨌든 사야 될 이유는 만들면 나와. 이 메리제인이 유광이 있고 무광이 있었는데 지금 무광 제품은 아예 올 품절인 것 같고 이것도 겨우겨우 이 사이즈 하나 남아있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신발은 대부분 반채수 업하기 때문에 245를 사야 하는데 240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서 후기도 진짜 미친 듯이 다 뒤져봤는데 생각보다 여유가 있게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 먹고 240을 구매했더니 잘 맞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게 분명히 처음 신었을 때는 좀 타이트했거든요. 이거 신고 걸어다니면 발 아프겠는데 했는데 신고 다닐수록 발이 좀 편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진짜 좀 특이해. 옛날 무슨 우리 어머님들 신는 신발 같은 느낌의 디자인인데 너무 좋습니다. 저는 긴 바지 입을 때 대부분 이걸 많이 신고 이렇게 가려진단 말이에요. 앞코가 너무너무 예뻐요. 깔끔하면서도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아주아주 만족하면서 신고 있는 제품이고 단점이 하나 있는데 스트랩이 벨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넣었다 뺐다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넣지 않습니다. 그냥 신발 신고 대충 걸어놔. 어차피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발만 넣고 다녀요. 그래도 안 빠지고 아주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굽도 있어요.
있어요. 거의 한 3cm는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3cm는 아주아주 행복이지. 끌리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좋고 너무 잘 샀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어서 살까 말까 하다가 이거 사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부츠도 샀어요. 부츠는 진짜 거금을 들였는데 조만간 오면은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젠 너무 귀여워. 이번에 또 메리젠 진짜 많이 신을 거거든요. 봄에는 또 메리젠 있어줘야지. 짜자잔. 이거 C&A 가방인데 룩북 올라오자마자 오, 저 가방 뭐지? 오, 이거 바로 내 건데? 이런 생각으로 오픈되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완전 빨간 색깔. 이거 무슨 일이야, 진짜. C&A는 확실히 이런 감성이 너무 있다니까요. 지금 조명 때문에 살짝 더 주황색빛인데 딱 예쁜 레드예요. 빨간 가죽 가방이 예쁜 게 진짜 없거든요. 가방에 포인트 주는 걸 또 좋아하니까 이런 컬러감 있는 것도 찾아보긴 하는데 진짜 예쁜 게 없어요.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나 지금 약간 초록색에 빨간색 혼자 크리스마스인데 앞에 C&A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안에는 살짝 이런 느낌으로 히든 자석이거든요. 통가죽 가방에서 나는 그 냄새 있죠? 가죽 냄새 전 좋아요. 살짝 이렇게 모양이 딱딱해 보였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 말랑말랑한 이런 소재 제품이에요. 수납은 뭐 너무너무 많이 할 수 있고 안감은 좀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이렇게 딱 닫으면 모양이 잡혀있는 밑에도 늘 부들부들한 느낌? 실물도 너무 마음에 들고 봄에 셔츠 많이 입잖아요. 화이트 셔츠 같은 걸로 코디할 때 이런 거 포인트 탁 주면 진짜 이쁘거든요. 포인트 가방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한번 봐보세요. 나 지금 손톱도 이번엔 레드에 꽂혔나 봐.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무난하고 컬러는 포인트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자주 들게 될 것 같아요. 무난한 컬러의 상의 입었을 때 이런 포인트 가방을 탁 틀어주면 너무 예쁘지. 요즘 저 보부상 됐잖아요. 수납력 많이 보거든요.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 숄더는 딱 모양이 단단하게 잡혀 있어서 잘 서 있어요. 보관할 때도 편하고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요즘 가죽 가방이 그렇게 또 좋아요. 뭔가 자연스러우면서 꾸안꾸 멋이라고 해야 되나? 데일리한 그런 스타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먼저 사야 돼. 바로 품절이 되니까 저도 이거 예발 걸려가지고 거의 일주일 만에 받은 것 같긴 하거든요. 만족스. 어떻게 또 봄맞이 저의 쇼핑템들을 좀 펼쳐봤는데 재미나게 보셨나요? 지금 주변에서도 뭔가 쇼핑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날씨가 뭔가 좀 그래.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예쁜 게 막 쏟아져 나오는 시기거든요. 신상도 많이 나오고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구매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조명 받으니까 확실히 피부가 반짝반짝. 어제 또 밤에 팩 했거든요. 제가 촬영하기 전에는 웬만하면 콜라겐 팩 하려고 해요. 광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말 소름 돋는 건 봄 쇼핑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 제가 열심히 고른 또 아이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메이트가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열심히 검색해보고 대신 사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이렇게 멀어지면 너무 어두워지잖아. 자꾸 가까워져야지. 이렇게 조명빨 좀 받아야 되니까. 따라라라라라. 우리 통장 조심해요. 안녕. 통장 조심, 통장 조심. 너나 잘해. 너나 조심해.